코믹적인 씬을 찍다가 갑자기 탁 반전이 있고 진지하다가 또 이렇게 코믹으로 반전이 있고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? 즐겁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단순하게 그냥 재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감동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아준 씨는 어때? 명불허전에 끌렸던 거? 이전에 이런 드라마가 왜 없었지? 새로우면서 친근한 느낌이 동시에 들었었던 대본이에요. 이거 좀 적어도 될까요? 아, 네. 새로우면서도 친근한? 예. 서임에 대한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. 제가 읽으면서도 말을 대입해서 서임을 읽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같이 호흡 맞추면 너무 좋겠다. 네, 그런 생각 갖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 생각이 첫 촬영하고 바로 틀려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죠. 그게 무슨 특히나 보니까 최연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반전 있는 캐릭터잖아요. 네. 우리가 요즘에 그냥 걸크러쉬가 아니라 걸크러쉬 뿜뿜이라 그러거든요. 그 뭐죠? 예, 뿜어 나온다고 뿜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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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잘한다. 금방 배워가지고. 두 분이 꼽는 최고의 신. 조선에서 살고 있는 허임과 현대에서 살고 있는 연경이가 처음 만났었을 때 예, 그 장면들이 기대가 되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중 씨는요? 똑같아요. 그 씬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.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큼 나올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. 그래요? 뿜뿜! 걸크러쉬 뿜뿜! 재밌네. 현장에서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. 아저씨 오면 걸크러쉬 뿜뿜! 이러면서. 뿜뿜! 예,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말 나온 김에 아저씨. 제가 걸크러쉬 뿜뿜을 저희가 외쳐드릴 테니까 표정 한 번, 압도하는 표정 한번 부탁드릴게요. 걸크러쉬 뿜뿜! 시간을 드려야 돼요. 너무 급해. 좀 천천히. 좀 천천히. 시간을. 마지막이에요, 시작. 또예요? 아, 침 나왔어. 카메라 감독님이 준비가 안 돼요. 아, 그래. 걸크러쉬 뿜뿜! 명불허전이야. 아, 김남길 씨. 네.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. 그럴 수 없죠. 김남길 씨 침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준비됐습니다. 자, 들어갑니다. 자. 준비하세요. 자. 시작. 아. 명불허전. 명불허전. 명불허전 했어요. 명불허전. 어느 정도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까? 여러분 정주하면 아닙니다. 자, 진지해. 되게 긴장하다 봐. 자, 4년 만에 돌아온 김남길 씨 드라마 장인. 네, 4%만 나오면 정말 여한이 없겠네요. 4% 나오면 좋겠다. 시청률 보증 수표거든요. 김아줌 씨. 3%. 3%. 합방 시청률 3.5% 정도로 시작해서 6%를 거쳐. 6% 거쳐? 8% 갑니다. 8% 갑니까? 네. 허한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그러면 그때 괜찮아요? 사과드리면 돼요.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8%를 7%로 내려야 되나요? 7%로 내릴게요. 네. 자, 하얀 조절 급하게. 3.5%에서 5% 거쳐 7% 갑니다. 자, 지금 일식. 내렸습니다. 조금씩 낮춰주셔서 3.5%로 시작해서 5% 거쳐 7%로 명불허전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, 이렇게만 되면 예측을 정말..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청률 나올 수 있게 침 한번 놔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좋습니다. 하트 한 번. 하트 한 번이요? 뿜뿜. 뿜뿜. 좋습니다. 4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아중 씨한테 명, 불, 허, 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명! 명불허전은 전! 아, 명전으로 끝! 불! 불토 9시에 방송하는 허! 허임 김남길과 최연경 김아중이 잘한다. 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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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이나 먹으러 갑시다. 전이나 먹으러 갑시다. 나도 전 좋아! 저로. 토요일 드라마 명불허전 코멘터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끝인사 해주시기 바라. 400년을 오가며 이 두 의사가 갈등하고 교감하고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더운 여름날 굉장히 시원한 드라마가 찾아올 예정이니까요. 8월 12일 날 9시 첫 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.
저는 박경림이었고요. 저는 김남길, 김하중이었습니다. 명불허전 본방사수 부탁드려요. 안녕. 즐거움엔 끝이 없다. TVN.